최근에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일상적으로도 도파민 중독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마약 같은 느낌이에요. 과학자들이 쥐 머리에다가 전극을 설치를 하고 버튼을 탁 누르면 전기작이 찌릿 오게 만든 거죠. 기절할 때까지 계속 누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밥도 안 먹고 그 과정을 매개는 도파민이었던 거죠. 뇌과학 교수님 입장에서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두루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 굉장히 어려운 생각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멘탈 관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직업적인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출력이 내가 가진 어떤 소양만큼 되는가 하는 거를 조절하는 과정의 중요한 개념이 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이긴 하더라도 막 미친 듯이 맞아요. 그런 게 생기는 걸 여러 번 느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만의 사소한 데드라인을 자꾸 주는 거죠. 내 생각이 핸드폰 자꾸 뒤적이고 하는 거는 보는 습관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고 뇌의 기능 개선 이런 거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팁을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생활 습관 같은 것들 경험적으로 좋다는 걸 알려줬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가 하는 것들을 많이 알아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총생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험생의 학습 효율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아갈 인생의 레이스를 본다면 여러모로 봤을 때 권장할 만한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재원입니다. 짜잔. 오늘은 뇌과학 교수님 모시고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소개 먼저 부탁드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 뇌과학과에 있는 최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요. 그 유튜브나 쇼츠, SNS, 자극적인 영상물들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부터 이야기를 네.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건강 관련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도 도파민 중독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연구하면서 도파민은 조금 피하고 싶은 분야? 왜냐하면 도파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보통 우리 뇌에서 나오는 특정한 지역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연결이 돼서 도파민을 내느냐에 따라서 정서를 건드리기도 하고 기억을 건드리기도 하고 운동을 건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 뭐 이런 식으로 도파민을 뭔가 하나의 중독 가능한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좀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독 자체에 있어서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1950년대 막 이럴 때 과학자들이 쥐 머리에다가 전극을 설치를 하고 버튼을 탁 누르면 이게 전기 자극이 찌릿 오게 만든 거죠. 찌릿 왔을 때 전기 자극이니까 싫을 것 같지만 이게 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좋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은 기절할 때까지 계속 누르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밥도 안 먹고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정리를 해봤더니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지역들이었던 거죠. 도파민 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게 되면 즐거움을 주면 그 행동을 더 하게 만드는데 그 과정을 매개하는 게 도파민이었던 거죠. 네, 약간 마약 같은 느낌이에요. 일상적으로 모든 게 다 관여한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꾸준히 하고 습관적으로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학교를 가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습관화될 때도 도파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울 때 글씨를 쓰는 걸 처음 배울 때 아니면 우리가 글씨를 좀 잘 써봐야지 생각했을 때 필체가 잘 나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도파민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방금 썼던 그런 근육들의 패턴 이런 것들 강화시켜주는 모든 곳에 있는데 그게 악용된 게 마약 같은 거죠. 뭐 마약, 알코올 중독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인생을 황폐화시키고 건강을 안 좋게 하고 근데 맞은 그 당시에는 도파민을 얘가 인위적으로 좀 이상하게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마약을 하는 행동, 그 환경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쇼츠나 SNS 이런 거를 너무 오래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독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의학적인 중독에 비해서는 훨씬 경미한 거고 뭐 이 쇼츠 안 본다고 막 손 떨리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네. 그만 보면 되는 거죠. 네, 물론 도파민이 과정에 관여는 하겠지만 중독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보기보다는 조금 의지를 가지고 그만 봐야겠다. 뭐 알람을 맞추고 네. 보신다거나 적절하게 하면은 마약은 사실 한번 하면 내가 좋든 싫든 중독이 무조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쇼츠는 한번 본다고 해서 뭐 중독이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내가 자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자제를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이런 네. 멘탈 코칭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제를 하려면 네. 절제를 하려면 SNS야 뭐 안 볼 수 있지만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다른 일이 안 돼 막 이러는 네. 거는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잖아요. 뇌과학 교수님 입장에서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발달이나 지능이나 이런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좀 두루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방법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멘탈이 네.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멘탈 관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시험 성적 같은 걸 받아보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오는가. 두 번째 멘탈 관리는 일상적인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이런 일이 쏟아지는데 내가 이걸 하기 싫은 점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더 나의 출력을 높여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학생들이 핸드폰 안 쓰면 되지 않나 태블릿 안 쓰면 되지 않나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시대가 저도 공부한 지가 막 수험생 했던 게 20년 전 이렇게 되니까 요즘은 다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거는 같은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끌어내야 될 텐데요. 직업적인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한 출력이 내가 가진 어떤 소양만큼 되는가 하는 거를 조절하는 과정에 중요한 개념이 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할까 생각해 봤을 때 몰입 경험이 있는 직업이면 그렇지 않은 직업에 비해서 금전적인 보상 수준에 대비해서 만족도 좀 높은 경우가 있고요. 물론 직업적으로 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돈을 똑같이 많이 받더라도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집중해서 뭘 할 수 있는 직업이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직업에 비해서 더 만족하게 느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만큼은 타블렛을 쓸 수 있지만 핸드폰을 써야 되지만 안 그런 시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걸 얼만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그게 없는 시간을 얼만큼 확보할 것인가. 요즘은 핸드폰이나 노트북도 보면은 몰입을 지원해주는 모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 아니면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봤을 때 몰입을 해치는 환경,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가 울리고 메시지도 오고 뒷사람이 막 말 걸고 자꾸 찾아오고 그런 게 업무를 저하시키고 업무에 대한 불만을 만드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업무량 그 자체.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 쓰는 것 자체를 집중하기보다는 쓸 때는 쓰더라도 안 쓰는 시간을 얼마큼 확보하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서 제어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목표를 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얼마를 본다든가 그러면 성과가 더 잘 일어나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는 한데 여권을 당장 오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세요?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끝나는 시간이 진짜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집에서부터 내려가서 차를 끌고 나가서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간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위급한 상황. 그러면 초능적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그거 몇 번 경험했거든요. 듀데이트뿐만 아니라 시간을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나와의 약속이긴 하더라도 막 미친 듯이 막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걸 여러 번 느껴가지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MIT에 계신 지도 교수님을 한번 뵐일이 있었는데 날짜는 정했지만 시간은 안 정하고 갔는데 딱 갔더니 지금 집중 모드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5분만 있다가 보자고 하시면서 막 쓰시는데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요즘 뭐 국내에서도 많이 팔고 해외에서도 이런 타이머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이 보이는 그런 타이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만의 사소한 데드라인을 자꾸 주는 거죠. 너무 심해지면 스트레스 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15분 동안은 진짜 핸드폰 안 보고 여기까지 끝내겠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현할 수 있는 우리의 초인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걸 경험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효능감도 더 들고 그러면 더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보는 일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만큼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있으면 제 생각에 핸드폰 자꾸 뒤적이고 하는 거는 보는 습관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약간 불안감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거 하면 금방 딱 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금방 해버릴 텐데 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 더 다른 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해야 될 때 꼭 딴짓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일단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일단 15분 동안 한 페이지는 끝내자. 그러면 15분 전에 끝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10시 15분에 누가 날 절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네. 9시 반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약국에서 제 안에 혼자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맞아요.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초능력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일을 쇼츠 보고 이런 거를 안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컨트롤하기보다는 내가 그나마 있는 다 바쁘니까 짜투리 시간 있지만 네. 이 시간에 그냥 쇼츠 보면서 허비할 게 아니라 지금 15분은 내가 진짜 제대로 써보겠다. 15분만 딱 제대로 써보더라도 그 다음에 네.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네. 그러면 쇼츠를 보거나 뭐 그런 좀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더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무튼 그런 초능력자 같은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건데 스트레스가 100으로 저한테 오잖아요. 그럼 네. 저는 감사 일기를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이어리를 써요.
다이어리 이렇게 있잖아요. 아, 다이어리를 손으로 항상 갖다 하시는군요. 네, 손으로 쓰는 거 되게 중요시하고 나는 이래서 감사하다. 다섯 개만 쓰자 했는데 막 30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도 길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100으로 주면 100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저는 한 5% 이렇게만 받다 보니까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멘탈 관리를 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저도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뇌과학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쥐들의 스트레스를 주면 모든 쥐가 우울증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쥐들이 쉽게 우울증으로 빠지는 그룹이 있고 이걸 버티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 달력성이 큰 그룹이 있고 안 그런 그룹이 싸지고 쥐행쥐들은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들을 키우거든요. 네. 수십 년 동안 계속 교배하는 거를 컨트롤해서 얘들의 유전자가 거의 똑같도록 만들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줬는데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관여한 어떤 단백질 인자라든지 유전자 발현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보면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힘들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 좀 낙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아직 뇌과학자들이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네. 내가 인지적으로 그걸 바꿔보고 하는 것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진 소양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화가 잘 안 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 이 마인드 컨트롤, 멘탈도 중요하지만 뇌의 기능 개선 이런 거를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팁을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큰 팁을 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일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과학자들이 쥐의 머리를 좋게 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초기에는 진짜? 기억을 잘하는 쥐, 그 다음에 어떻게 뇌를 자극해가지고 뭐 문제를 잘 푸는 쥐 그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법 자체가 사람에 적용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5년, 10년 뒤에 수험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어렵고 따라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죠. 운동이라든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좋다는 걸 알려졌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가 하는 것들을 많이 알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수험생들이 운동을 꼭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다른 장기에서 그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인자들이 있어요. 그 인자들이 뇌로 가는 애들도 있고 걔가 학습이나 기억을 강화시켜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만큼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사람으로 가져와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책상 앞에 무조건 오래 앉아 있어야 돼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을 해서 나한테 어떤 수준의 운동이 맞고 어떤 게 공부를 잘하는 데 도움을 줬는가를 포커스를 줘서 생각을 한다면 수험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운동이 재밌으니까 여기 너무 빠져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심하게 줄어들어 그럼 좀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유산소성 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애들이 좀 뛰어놀고 농구도 하고 땀도 흘리고 이런 운동? 기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산소가 좋으냐 무산소가 좋으냐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기본 유산소를 하는 게 대부분 유산소들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좀 권장할 만한 게 아닌가. 최근에 보면 어렸을 때 만드는 이런 운동 근육들이 평생 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또 이게 수험생의 학습 효율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살아갈 인생의 레이스를 본다면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주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 제가 그 치매 있잖아요. 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사실 무산소보다는 유산소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멘탈 관리랑 이 뇌 기능 개선에 대한 거 알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치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